진짜 누가 말해? 이웃과 누가 말도 못하잖아. 이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바로 말이 있으니까. 미움받을까봐 어떻게 하지? 차분하.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이름이? 다음에 연락드려서. 왜냐면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숨고 그래가지고. 글쎄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영수이? 무서워. 알았죠. 빨리 아니,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혼자 어디를 잘 다니질 않아가지고. 멋있다. 카드 안 받았는데? 아, 차번호. 알아서 했어. 아니요, 제가 들을게요. 아, 근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기 잡으면 그냥 간단해. 아. 좁힐 필요 없어. 네. 외국분이셨어? 입소리 이러는데. 아직 안 빠졌으니까 차 아직 안 빼고. 여기 앉아있죠. 여기 앉아있어. 네. 아, 빼고 있다. 버퍼 없어 좋네, 그죠? 네. 아, 음주운전 안 하죠, 대리. 야, 대리 부르셨죠? 네. 아, 키 맡겼는데? 티켓 좀 주시겠습니까? 티켓. 아, 티켓? 안 추워 진짜? 네. 진짜 하나도 안 추워? 아, 네. 방금 나왔어. 이거 갖고 있어. 혹시 몰라 들고 왔어.
아니요, 그냥 나 찾고. 아, 저, 아니, 여기. 차요? 아, 차 이거요? 예. 네. 예. 네. 아, 요거요? 예. 네. 이거? 아, 나 뒤에 타야지. 어. 네. 알았어. 알려줄게. 어. 아씨. 브레이크 밟아. 밟았어. 브레이크 밟아. 합성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밟았어. 문 밟았잖아. 문 닫아. 문 닫아. 시동 걸려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아니야. 어? 아니야. 똑같아, 키는 거.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두근거리네요. 아니, 이거. 아, 우와. 이런 게 참. 먹어. 여기는 샴페인밖에 못 놨잖아. 아니, 다 놔둘 수 있어. 어, 음료 사탕. 이거 빼고. 안전벨트 안 해도 돼요, 뒤에? 아니, 해야 돼. 뭐? 어? 해야 된대. 그럼 맨날, 그럼 택시에서도 해야 되네? 어? 아, 이왕이면 하는 게 좋지. 어, 맞네. 사고 날 위험이. 그런 거 배제하면 안 되니까. 너 팔 빼야 되지 않냐? 근데 고속도로 아니면 안 해도 되거든. 들고 있을까? 응? 아니. 아, 식사 너무 맛있겠어요. 너? 식사 너무 맛있어. 어, 잘 먹어. 나 잘 먹어서 고맙지. 하면 저도 좋은 식사 되드릴게요. 좋은 식사? 응. 뭐 했니? 뭐 좋아. 요리를 해주면 좋지. 요리요? 어, 요리 잘하잖아. 잘하지. 근데 저 되게 싱겁게 먹거든요. 싱겁? 나 먹을 땐 좀 짜게 먹으면 되지. 맞지? 맞죠? 응. 아니, 나 그렇게 막 되게 엄청 막 그렇게 안 먹어. 아, 이름이 한번 볼래? 맞다, 이름이. 어. 맞다. 이름이 잠깐 보고. 네. 대리 기사님 있으니까 기사님께 집에 모셔야 드릴 거야. 어. 나도 얼굴 빨간가? 너? 빨리. 좀 뜨끈뜨끈해. 살 좀 쪄라, 살 좀. 툭하면 부러질 거야. 근데 안 부러져요. 어? 안 부러져요.
일단 집에 가고 있고 이름이 한번 보고 할 거니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두리미도 이따 방송할 거예요. 집에 가서. 아, 부모님 고맙습니다. 백점 고맙습니다. 몇 시까지 하게 오늘? 어? 방송 몇 시까지 하게? 저는 보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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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말할까 얼마나 좋아? 어? 어 천천히 말할게요. 알았어. 저 보통 4시까지 하는데 지금 몇 시예요? 11시 20분 어, 오늘 뭐 그 아까지 하겠죠? 응어 그래서 좀 싶으면 좀 일찍 먹었어요. 어떻게 늦게까지 하면 어때? 응. 늦게까지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응. 이게 약간 빨간 느낌이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요 앞에 좀 아니 어,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참 빨리 가자. 얼마나 걸리나요, 기사님? 10분? 어. 영화 새로 나온 거 재밌는 거 있다던데. 뭐지? 팬서 아닌데? 그건가? 그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궁합? 궁합이라는 영화가. 아, 궁합! 그래? 아, 맞아. 개봉한 거 같아. 진짜 제목이 개맘에 드네. 나는 자주 보러 다니진 않고 집에 이제 DVD로 나오면 보지. 집에서 보지 내가 볼 사람이 있어. 너는? 저도 집에서 봐요. 영화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부스에서 봐도 부스에서 안 봐봤지? 네. 부스에서 보면은 또 다른 맛이 있어. 그 웅장하고 우퍼 딱 해가지고 거기 그 이렇게 내리는 거 있어. TV 되거든 컴퓨터에서. 아. TV가. 부스에서 보는 맛도 있어. 오빠 거. 막 그 소리가 그 크죠? 어.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이 소리가 안 나오고 거기 돌잖아. 맴돌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작으니까 더 이제 소리 딱 우퍼 딱 해놓으면 실감나. 영화관 느낌. 저희가 좀 자주 이렇게 왕래하고 이래서 이제 방송적으로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조금 많이 없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거의 다 알아. 우리가 다른 것만 모르지. 제일 중요한 것만 모르지, 뭐. 뭐가,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뭐, 뭐 어떻게 가족관계 다 알고, 뭐, 알고, 뭐, 혈액형이 뭐고, 뭐, 다 알지. 맞잖아? 응.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해가지고. 아, 질문 할 게 없지. 다 알잖아. 응.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뭐 휴가 같은 건 안 가죠? 뭐 어머니 아버지랑 뭐 강원도 가는 정도? 여름에? 저 가족들이랑 네 휴가 가족들이랑 다 그 거기에 딱 아들이나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아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소리 안 하시네? 아 엄마 아빠요? 어 제가 은근히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소유욕이 좀 강해요. 소유욕? 응.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동생을 낳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게 좀 약간 후회돼요. 그때 그냥 동생을 낳아달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스무 살 때 응. 7번 방에 선물 보고 입양해달라고 그랬어. 아, 여동생? 아, 여동생이지. 응. 여동생. 어, 여동생. 아니면 딸. 딸 낳고 싶어. 얼마나 귀엽던지, 어제. 엊그저께 홍구 부부법 커플. 네. 하림이라고 이제 아 하임이라고 너무 귀여운 거 진짜 짖는 줄 알았다 진짜 이뻐서 애가 몇 살인데요? 이제 10개월 아 그러면 애기 어, 애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결혼하는데 이제 출산율 봤어? 이번에 봤어? 인구가 이제 그러니까 출산율은 35만 5반? 아 뭐 그걸 뭐 봤는데 뉴스 40만 명이 죽었다고 작년에 죽었는데 그러면 더 인구수가 더 줄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출산율로 지금 위기야 위기. 한번 뉴스 보지. 뉴스 봐.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고. 국회의원이 그 뭐야 개인 세이 놓지 말라고 그것도 요즘에 그것도 말 많고 또 다스 그룹 다스 그룹 그것도 얘기도 말 많고 아니 그 영화 뉴스 본다거나 너 뉴스 보네 요새? 아이씨 뉴스 봐? 봐 어떻게 알고 있냐? 난 봐 오 존나 뜬금포네 봐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 알아야지 나 너무 모르고 살아 철들면 안 돼 이 새끼야 어? 철들지 마 갑자기 뉴스를 보고 그래 재밌던데 뉴스? 막상 보니까 일단 보지 마. 너는 보면 안 돼.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아예 몰라. 안 어울리고 뉴스를 보고 있어. 그 아나운서, 그 최연수 아나운서 되게 이쁘더라. 누구 장혜원 씨? 장 어? 장혜원인가? 몰라 이름이 기억 안 나. 최연수라고 그러던데. 아, 넌 아나운서 잘생긴 사람 있어? 저는 뉴스를
JTBC. 어. JTBC 아나운서. 손석희 아나운서요. 손석희? 네. 멋있으시죠? 정말 좋아해요. 그, 저, 옛날부터 봤었거든요. 아주 그 사람 거잖아. JTBC. 개간이잖아. 그나마 공정성 있게 하는. 개간지. 이름인데 얼마나 컸어요? 이름이? 내가 이게 20cm거든? 이게 20cm인데 20cm가 될 거야. 이거에서 5단 5cm 이만큼 더 자랐어. 진짜 많이 컸네. 애기에서. 어. 손 대박. 너 이렇게 손이 뜨겁냐? 저. 야, 나도 처음 작은 팬인데 진짜 작다. 얘 손 완전 애기야, 애기. 내 완전 이름이네. 제가 몸이 뜨거운가? 여기 세우세요, 되게 기다리네. 안에 넣으세요. 너 1일만 보고, 네. 이렇게 5분 보고 다시 네. 내려오면은, 기사님 네. 이거 어쨌든 안전한 발효를 해주실 거니까. 네. 진짜 손 되게 작다. 작고 따뜻하네. 손 되게 뜨거워. 아, 너 이거 잡고 있었지? 이거 잡고 있었어? 뜨거워요. 다른데 뜨겁다고? 네. 어디? 감사합니다. 이사님. 녹고 한 거 없어. 녹고 녹은 거 없어. 아, 어차피, 아, 녹고 나서 이제 다시 탈 거야. 살짝 먹어. 안녕하세요. 어? 아, 이거 무슨 뭐 이사할 때 이거 이사할 때 이거 바닥 긁히지 말고. 잠깐 버퍼 걸릴 수 있어요? 네. 버퍼. 괜찮아. 터지진 않아. 이 소리 난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응. 또가. 근데 구두도 좋은 구두 소리가 있어. 그 여자만의 약간 그 특권이야, 약간 그 소리가. 가게. 똑같. 아무 말 싫어. 애기. 응? 애기 침대가 있잖아. 응. 애기 침대. 왜? 애기 침대가 있어요. 아, 이거? 이름이? 아, 이거. 이게 구입한 게, 네. 이제, 애기, 이제, 애들, 시청자분들 보여달라 할 때, 이제 좀 크면은, 아, 이름이. 좀 크면은, 여기서, 아니, 미래 애를 아주 날 거 생각해서 산 거야. 이름아. 어딨어요? 일로 와. 너 완전 애기구나. 베리석 밟어? 완전 애기야. 너 좋아 죽어요? 이제 와주고요.
좀 컸지? 살도 찌고. 언니 너무 애기예요. 어떡해. 애기야. 잘 먹어. 살쪘어. 컸어. 진짜. 약간 이제 털갈이 해가지고 털갈이 시즌이라 약간 털이 살짝 이렇게 털이 이렇게 옷에 묻을 수 있어. 물소에 없다고요? 얘 남자야. 얘 남자인데 당연하지. 아, 진짜 귀엽다. 귀엽지. 아, 머리카락 같으잖아. 머리카락이랑 이게 그거 되게 좋아해. 머리카락이랑 그 끈 같은 거. 아. 이가 간지러워서. 자, 일어나. 어떻게 인형이네 완전히. 완전히. 그래요. 귀여워. 야야야. 일로 와봐. 좀 나와봐. 이 새끼가 좀 뽀뽀. 아빠라, 이거 뽀뽀는 아빠라 해줘. 응? 응. 아이씨. 아이 새끼 진짜. 어이가 없네. 아이 개 같은 거. 밥 줘봤자 필요 없고, 놀아줘봤자 필요 없고, 씨. 야, 왜 이렇게 빠르대? 나는 안 빨고 왜? 야, 이 새끼 진짜 그, 아 진짜 그게 있나봐. 강아지나 사람이나 수컷이 암컷의 그 암컷이랬나? 그 여자의 그 향기 진짜 그런 게 있나봐. 어? 귀엽다. 네, 진짜 있나봐. 그 본능적으로 그게 있나봐. 진짜로 강아지도 동물이 있나봐. 그 있다 그러더니 진짜 있나봐. 아, 나 몰랐네. 소리가 너무 크다. 본능적으로 그게 있나봐, 진짜로, 강아지도. 페로몬? 그 향이 있나봐, 진짜. 급이 그게라고요? 붓냄새, 아, 붓냄새라 알고.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봐. 절대 안 오지? 어우, 진짜 많이 빤다. 난 안 빨라, 나 안 빨아주거든. 너무 예뻐. 어떡해. 그래. 와, 심각하게 빠네, 야. 미쳤나봐. 근데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알았어. 아, 너 강아지 키우자, 그지? 나 그거 얘 옛날 양, 뭐 어떤 거 간식 먹으면은 양치가 저절로 되는 그런 간식이 있거든? 아, 네. 그래서 그거 맨날 먹여. 어떡해. 진짜 인형이다. 와, 징그럽게 빤다. 난 뽀뽀 절대 안 빠는데, 쟤. 어떡해. 너무 예쁘다. 얼굴 한 번만 보자. 잠깐만. 와, 씨, 새끼 이거. 아직은 아니야. 나이가 아직 어려서. 새끼가.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예뻐. 애기가 진짜 많네요. 많어. 야. 아니,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직 짖을 줄 모르죠? 짖진 않아. 끙끙거. 잘 짖진 않아. 잠은 어디서 자요? 잠은 저쪽에서 자고. 또 저쪽에서도 자고. 이래. 자기가 알아 자고 싶은데 자. 진짜 애기네. 애기야. 간지러워. 일단 드림이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이쯤 하고.
나 이걸 옮길게. 어, 잠깐만. 형들 그걸로 들어와. 들어와. 알았지? 컴퓨터로 들어와. 조림이는 아, 일단 켜놓을 테니까 잠깐만. 조림이 일단 켜놓을게. 여기 PC랑 같이. 조림이 인사는 시켜야지. 조림아, 너도 시간 늦었으니까 오늘 인사하고 여기서 하자. 기사님 들어주시고. 너무 잘했어. 오늘 식사 너무 감사해. 그래. 뭐 드림이 방송해야죠. 드림 방송도 많이 즐겨서 깨주세요, 여러분. 내려가면 알지? 아. 고마워.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줘. 아이들. 알았어. 기사님 데려줄게. 저 들어가. 네. 너 우리 집에 설라면 먹고 갈래 다 그럴 때까지 내가 멋진 남자라는 걸 너에게 보여줄게 나쁜 남은 없어 계란도 하나 쏙 풀어줄게 몇 개